하기는 쉬워도 내 것 되는 건 어려워요. 사람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실 알고 보면 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회사를 만약에 물려준다 그러면 사인 하나로 바로 상속이 됩니다. 등기이사로 아들을 딱 올려서 사장으로 임명하면 바로 상속이 되죠. 아들께 돼요. 그런데 아들이 법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내 것 됐는데 그 회사를 관리할 능력이 있나? 그 다음에 그 많은 돈을 소유할 수 있는 인격이 돼 있나? 그게 안 돼 있으면 제게 제게 아니야. 능력도 없이 인격도 갖추지 않고 큰 것을 갖게 되면 사람을 망치죠. 화가 되죠. 공부가 수학을 배웠어. 이 시간에 배운 걸 이해를 다 했으면 그 수학이 내게 됐어요. 그런데 실컷 한 시간 들었어. 이해가 안 돼. 그럼 내게 아니야. 그건 내 수학이 아니에요. 아는 게 내 거야. 진리를 배웠어. 진리대로 사라지면 진리가 내 거예요. 근데 진리는 배웠어. 근데 사라지질 않아. 그럼 진리는 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신앙인들의 신앙을 보면 전부 예수 진리를 믿는 거예요. 제 진리가 아니에요. 부처님 진리를 믿는 거야. 예수 거고 부처 거예요. 내 게 아니야. 내 것인 줄 알죠. 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건 줄 알아. 내가 배웠으면 그게 내 건 줄 알아. 자연을 보세요. 이 자연은 이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서 다 제것화 만들잖아요. 제것화 해요. 그렇죠? 가을에 가보면 가지 끝마다 다 가지각색의 열매가 다 익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에너지를 자기 것화 했단 말이야. 에너지를 자기 것화 하지 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햇빛이 생명의 빛도 되지만 사망의 빛도 되잖아요. 생명력이 정상적인 것은 햇빛이 보호하고 길러. 생명력이 정상적이지 못하면 햇빛이 바짝바짝 말라 죽여요. 햇빛이 생명과 사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생명다우면 햇빛이 생명의 빛이 되고 내가 생명이 부실하면 햇빛이 사망의 빛이 되죠. 그 햇빛을 내 것화 하느냐 내 것화 못하느냐 이건 제가 해야 돼요. 생명의 책임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 내 몸, 내 돈 그게 내 것입니까? 그래, 내 마음이 내 거냐? 내 몸이 내 거냐? 내 돈이 내 거냐? 의와 상관없는 나이기 때문에 그게 내 게 아니라는 거야. 내 맘대로 하는 게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맘대로 말한다. 내 맘대로 행동한다. 왜? 내 거니까. 망나니지 그게. 범죄자 아니에요 그게. 자식이 내 맘대로 말한다. 부모 앞에. 내 맘대로 행동한다. 왜? 내 거니까. 그 말이 돼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되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내 몸을 가지고 제대로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의와 사랑이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건 그 버릇없는 거죠. 예수님은 내 것화 한 분이 내 것화. 마음을 내 것화 했고 몸을 내 것화 했고 돈을 내 것화 했고
전부 뭐예요? 사랑을 위해서, 의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았단 말이야. 내 자리, 다 내 자리라 생각하지요. 그러면 너 그 자리에서 존경받고 있나? 존경받고 있나? 그 자리에서 사랑의 중심이 되나? 그 자리에서 전체의 내게 소속된 모든 관계 속에서 화동의 중심이 되나? 그러면 그게 내 자리다. 근데 그 자리에서 살이 사욕은 없나? 불화의 중심은 안 되나? 비난받지는 않나? 그럼 그건 네 자리가 아니다. 자리에 신세진다, 지금. 자리에 신세지는 거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화목시키잖아요. 화해시키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리는 자기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 마음이었다는 거야. 예수님의 몸은 자기 몸이었다는 거야. 자기 마음, 자기 몸, 자기 자리, 그 모든 것이 화해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화동을 위해서 살았다. 그렇게 했다, 이 말이야. 예수님의 말은 자기 말이라는 거야. 왜? 내 그 말과 더불어 살았다.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말을 믿어요. 제 말이 아니야. 예수 진리를 믿어요. 제 진리가 아니야. 예수교를 믿어요. 네 것이 되었느냐? 다 제 것이라 생각하는 그게 제 것이 아닙니다. 사리와 사욕을 앞세운 것은 내가 갈 길이 아니거든요. 살이 사욕에 눈 어두운 사람을 여러분이 좋아합니까? 여러분 형제를 그런 사람 좋아해요? 친구를 그런 사람 좋아해요? 같은 교인을 그런 사람 좋아해요? 같은 동료를 그런 사람 좋아해요? 살이 사욕에 눈이 어두운 사람을 다 싫어하잖아. 그렇죠? 다 싫어하는 그게 제 게 아닌 걸 제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아담의 버릇이야. 그 가인의 버릇이야. 그 타락의 버릇이에요. 아담이 제 게 아닌데 제 건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제 마음대로 했다, 제 마음대로. 가인이 제 마음대로 했다. 내 마음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 마음대로가 없었어요. 자기 자신을 제물화해서 제물화. 자기 자신을 제사상에 올려놓고 제물이 되게 했다는 거야. 자기 마음을 제물되게 했고, 자기 몸을 제물되게 했고, 자기 삶을 제물되게 했고. 그러니까, 제게 제게 된 거지. 내 걸 내 걸로 생각 안 하니까 내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내 걸 내 거로 생각하니까 내 게 아니라는 거야. 진리가 내 것 됐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예수로 태어나야 되는 거야. 그게 진리가 내 것 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부처를 믿어서 부처로 태어나야, 내가 부처로 태어나야 되는 거야. 그게 불경이 내 게 됐다, 이 말이에요. 내게 못되고 거기에 붙잡혀 살죠. 종교에 붙잡혀 살고 예수에게 붙잡혀 살고 그분에게 붙잡혀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서도 내 길이 아니고 내가 하면서도 내 일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인 줄 알고 사는데 그게 내 거, 내 게 아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주인이 됐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인시해서 주인 된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살아서 내가 내것 됐다는 거야. 내 삶의 주체가 독립된 자아를 찾았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아직까지 내 것이 안 됐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것이 내 것이 내게 안 됐다, 아직까지. 마치겠습니다.